기록적인 폭염이 유럽 전역을 덮친 가운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기후 비상사태는 현실이라며 10일간 폭염으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이날 폭염으로 최소 1000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은 전날 섭씨 40.2도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서부 도시 낭뜨는 42도까지 올라서 이 최고 기록을 기록했던 1949년에 40.3도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에 고통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연스러운 만남. 이 팬데믹이 2020년 봄에 시작되었고 그해 2022년 여름에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이 우리에게 함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세계는 팬데믹이라는 스페인 독감 이후 다시 경험하게 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을 때에 조용히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중국의 산샤댐이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과 산샤댐 붕괴라는 이중의 스트레스로 고통받아야 했으며 3년째인 올해 2022년 이민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 폭염, 강력한 태풍 등은 갑자기 2020년 봄에 우리에게 다가온 불청객일까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해왔으나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인 2020년 정말 하늘의 심판과도 같이 팬데믹과 기후변화가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온다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지구라는 선물을 주셨으며 우리는 신의 선물을 그저 우리가 아무에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선물이니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인류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지구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지구와 함께 잘 더불어 살라는 사명감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많이 무겁고 기존의 저의 영상들의 내용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채널의 주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어른들에게 지구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의 리더들에게 하였으나 전 세계는 침묵하였고 여전히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현재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로 상대 국가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과연 신께서 우리 인류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의 여부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인 이곳 지구를 계속하여 우리 인류가 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제 생각은 더 이상 신이 우리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2020년부터 벌써 3년 차인 2022년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인고의 시간을 가진 신께서 세 번의 심사숙고를 거치신 후에 결국 올해 2022년에 신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곳 지구를 다시 우리에게서 가져가시지 않으실지 우려됩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하나를 더 첨부하자면 올 2022년 중국은
산샤댐 붕괴 이상의 그 이상의 자연재해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